상추들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. 이번 시간에 어떤 거 해볼 거냐면 제가 예전에 중고나라 직거래로 해가지고 발라봤던 게 있습니다.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보여드렸죠. 바로 배트맨 카모 텀블러 1:6 사이즈였고요. 첫 번째 중고나라 때 제가 직거래로 받아왔던 게 바로 어벤져스 1에 나왔던 치타우리 종조. 드디어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박스가 일반 우리가 보여드렸던 핫토이 박스보다 두 배가 크죠? 네, 두 개가 들어서 그런 겁니다. 자, 핫분이에요. 이렇게 반반해서 하나하나 더 들었다는 얘기고, 여기 박스는, 아, 이 못생긴 것들. 네, 이렇게. 여기 보시면은, 치타우리 풋솔저, 그리고 커맨더. 네, 사령관이랑 우리 군인이 들어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마크도 이 풋솔저 얼굴 마크까지 또 붙어있네요. 그래서 얘만 가져왔냐? 아이, 또 이것만 보여드리면은 또 섭섭해 하실까봐 어벤져스 1에 나왔던 캡틴 아메리카도 가져왔습니다. 뭐 이 친구는 완벽하진 않아요. 중고 거의 뭐 루즈가 없는 중고를 굉장히 싼 값에 그때 받아왔어서 전에 11호 캡틴 아메리카 했을 때 아마 제가 비교 대상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. 그래서 한번 같이 보여드려 볼게요. 일단은 치타우리 이 종족들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우, 이게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거운지. 그때 20만원 후반대에 제가 이걸 받아왔었죠. 궁금하신 분들은 중고나라 직거래 거래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두 마리가 들었는데 한 마리씩 꺼내볼게요. 야, 이거 뭐 이런 식으로. 이 친구는 그냥 조금 뭐 가슴 앞이랑 이런 데 밋밋한 거 보니까 그냥 풋솔저인 것 같아요. 여기 등짝도 뭐 이런 식으로. 네. 아니,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얘도 하나 더 나왔습니다. 얘는 뭐 보니까 옆에 갑옷 이런 거 하나 더 있고 가슴에 뭐가 좀 이렇게 이런 거 달려있잖아요. 이런 거. 아, 이거 쇄골이구나. 쇄골 쪽에. 예, 이런 애들은 얘는 이제 커맨더. 얘는 풋솔저. 뭐가 다른 거야? 아, 요런데 좀 다르네요. 요런데 다르고. 요런데 갑옷 하나 조금 더 됐고. 네, 요런 식으로. 어, 발도 색깔이 좀 다르고. 네, 옆에는. 네, 뭐 거의 똑같고요. 뒤에 요런 식으로. 네. 자, 일단은 뭐 풋솔저 말고 커맨더 뭐 관절 가동범위. 오, 빡빡하다. 어, 좋아. 이런 건 좋아. 그렇지. 허리 어때요? 어, 허리는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. 그렇죠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풋솔저도 이 정도에서 목도 아예 움직이네요. 목까지 움직여주고. 오, 다리 뻑뻑하게. 오하야. 어허. 좋습니다. 이렇게 움직여주고요. 일단은 밑판부터 좀 깔고 한번 가볼게요. 아, 잘 나와있네요. 베이스들이 이렇게 좀 예쁘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. 일단은 베이스도 조금 특이하고, 와, 너무 재밌는 건 베이스 중에 막 이런 돌들, 벽돌들 막 이런 것들이 무대기가 막 많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벽돌도 들었고, 그렇죠? 그리고 표지판도 이런 식으로 번호판,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좀 던져놓으면 되는 것 같은데요. 여기서 끝이냐? 끝이 아닙니다. 루즈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. 일단은 손루즈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보여드릴래요. 자, 이렇게 뭔가를, 예, 펼친 손, 그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잡고 있는, 아, 손도 왜 이렇게 못생겼냐. 미쳐버리겠네, 정말. 아니, 여기 손가락이, 아, 얘 왜 검지가 왜 이렇게 벌어져 있냐고, 다 이렇게. 그래서 엄지손가락 두 개인 느낌처럼. 요런 게 이제 한 쌍이 있고요. 예, 이 친구도, 예, 이런 식으로 다 뭘 집을 수 있게 되어 있고, 손이, 네, 하나 더 들었습니다, 이런 식으로. 다 비슷한 것 같은데. 예, 막, 좀, 이렇게 막, 물꾼이 물꾼이처럼 생겼고. 아, 그렇죠. 얘가 있군요. 기억나시죠? 또, 이거, 이런 식의 총. 아, 이거, 치타우리 종족들의 기본 총이잖아요. 이거 왜 막, 가서 캡틴 아메리카가 막 가져와서 막 빠개고 막 그랬던 그 총. 그 총이 이 친구들 한쪽 손에 다 잡을 수 있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두 개나 들어있습니다. 오, 이거는 뭐, 네, 디테일합니다. 자, 요렇게 총도 두 개가 있고, 와, 요거 있습니다, 요거. 요거도 약간 총 겸 막 차는 요런 느낌이잖아요, 요거. 요거 가지고
그래도 그때 블랙 위도우가 막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. 요거 길게 총 모양이고, 아 얘는 이렇게, 요거는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총, 그리고 얘는 이렇게 접혀 있는 모양. 이게 펼쳐지나요? 안 펼쳐집니다. 그냥 그대로. 자, 요거 쓰려면 요거 쓰고, 요거 쓰려면 요거 써라. 요게 이렇게 탁 접혀졌다 펼쳐졌다 하면 좋았을 텐데 안 움직이는 거 맞죠? 네, 안 움직입니다. 이렇게 두 개, 요거 요거도 그렇네요. 이게 뭐지? 아 왜 얘 모르겠지? 아무튼 뭐 이런 루즈도 있습니다. 아시는 분은, 요 루즈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. 예,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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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있고, 아 그렇죠, 얘들이 그가 어쩐지 그냥 못생겼잖아. 투구가 있네요, 투구. 그렇지. 아 뭐 좀 씌우자. 초등학생 상추들 야 다 빠져나간다 지금. 그냥 일반 풋솔저는 요거 조금 작은 투구인데 요거 한번 씌워볼게요. 이렇게 요렇게 씌워주고요. 얘를 이렇게 내려서 탁 꽂아주면, 아 그래요. 이제 조금 낫습니다. 네, 이제 좀 볼 봐줄만 하네요. 외모 지상주의는 아니에요. 이 친구들이 굉장히 때로 나와서 엄청나게 헐크한테도 얻어 터지고 뭐 그랬잖아요. 예, 뭐 그런 기억을 되짚어 보면서 이렇게 씌우고, 얘도 여기다가 해서. 네, 이렇게 하면. 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치타우리 종족, 네 보입니다. 이런 식으로 뭐 일단은 총 한번 띄워볼까요? 총? 절대 하면서 뭐 흥이 안 나거나 그런 거 느껴지시나 혹시? 이렇게 해서 총을 여기 띄우면 이런 식으로 야!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총을 띄워보기도 하고요. 요것도 한번 네 띄워볼게요. 오, 징그러워. 너무 징그러워. 미치겠다 손이. 손이 너무 손이 징그러워요. 네. 절대로 산 거 후회하는 거 아닙니다. 예, 이거 로키랑 두거나 캡틴 아메리카랑 두거나 하면은 너무 멋있겠죠? 자,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치타우리 종족 네 리뷰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특별히 뭐 보여드릴 건 없고, 뭐 이 친구들도 어벤져스 1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숫자로 비행선을 타고 싸우기도 하고, 벽을 타고 기어오기도 하고, 헬멧을 벗으면서 와 뭐 이런 표정도 기억이 나고 뭐 그렇습니다. 이 친구들 어벤져스 1에 나왔던 치타우리 종족 이 두 명 합본 제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이게 가격대에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보통 그래요. 두 명이면은 뭐 한 40만원 중반으로 뭐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. 근데 저는 그때 뭐 아시겠지만 20만원 후반대에 이 미개봉을 구했었고, 사실은 뭐 크게 인기가 많은 제품들은 아니지만 뭐 조금은 유니크한 뭐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. 뭐 루즈를 다 이제 늘어놔서 조금 정신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. 아 근데 진짜 이런 총이랑 이런 것들 되게 디테일하다. 이런 건 디오라마에 써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벽돌이나 또 이런 것들. 자 그리고 얘들과 또 바닥에서 싸웠던 우리 캡틴 아메리카 네 어벤져스 1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저도 이걸 굉장히 오랜만에 열어봐서 루즈랑 헬멧 이런 헤드 이런 게 들어있지 않은 중고를 구했기 때문에 루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, 원래 루즈 구성은 캡틴의 실제로 스티브 로저스의 얼굴도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저는 그 얼굴 없는 버전을 구했어요. 네 이런 식으로 헬멧 쓴 버전밖에 없습니다. 아 그래도 되게 보시면은 옛날 우리 캡틴 아메리카 그쵸, 진짜 어벤져스 1에는 조금 약간 수트가 좀 촌스러웠어요 그쵸, 약간 빨간색 느낌나게. 얘도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을 해줬고, 얘는 또 잘 쓰지도 않네요. 그때 네, 기억이 납니다. 제가 이거 했을 때도 이게 의미 없는 루즈였던 것 같고, 보시면은 치타우리 종족 총이 캡틴한테도 하나 들어있어요. 제가 얘기했듯이 캡틴이 이 총 가지고 왜 부시고 이제 그죠 뉴욕 밑에 시내에서 막 지휘하잖아요. 그래서 이 루즈도 넣어준 것 같고, 조금은 색이 바랬지만 캡틴의 방패도 이런 식으로 예 뭐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싸움 장면들을 조금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은 치타우리 종족들을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보이시나요? 이렇게 또 오래된 제품들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끊어지고 부서져요.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딱 팔을 꽂아주면 조금 더 올려 찰 수도 있는데, 방패를 그냥 이렇게만 일단 이렇게만 잡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 괜찮은. 무릎이 또 얘도 무릎이 토르만 전에 어벤져스 1 토르만큼은 아니지만 얘도 무릎이 별로 안 좋네요. 아니 어벤져스 1 캐릭터들 다 그렇게 만들었나? 초창기여서 그런가? 예.
이런 식으로 네, 캡틴 아메리카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여러분, 치타우리 종족을 지휘했던 로키를 또 데려왔습니다. 아, 또 얘들은 또 얘네랑 또 이렇게 있어야 맛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얘네가 막 운전하는 그 비행기 타워하고 저 타워 가다가 호크아이가 쏜 화살을 이렇게 탁 잡고 씩 웃는데 막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. 네, 그 로키, 요 마인드스톤이 들어있던 치타우리 섹터까지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뭐 이 두 명은 사실은 둘만 있었을 때는 크게 안 멋있어요. 하지만 블랙 위도우나 헐크에게 당하는 장면 또는 캡틴 아메리카와 싸우는 그런 대치 장면들 또는 이런 로키 뒤에 병사로서 두는 뭐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좀 연출하는 데는 또 굉장히 좋은 네, 뭐 그런 피규어가 아닌가 싶습니다. 조금 징그럽긴 한데 예, 등 보니까 또 그거 생각나네요. 등짝에다가 블랙 위도우가 두 개 대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탁 꽂아가지고 저 이렇게 막 조정했던 네, 갑자기 등을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아무튼 뭐 어벤져스 1에 없어서는 안 될 뭐 그런 부하 뭐 졸개 예, 쫄병들이었습니다.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치타우리 종족 두 명 커맨더와 풋솔저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. 뭐 얘네가 주인공인데 왜 얘들이 둘이 앞에 나와 있냐고요? 모르겠어요. 왜 얘들을 앞에 세웠는지. 리뷰를 정식 리뷰는 안 했지만 그래도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어벤져스 1의 캡틴 아메리카까지 이렇게 보여드려봤습니다.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. 여러분 안녕.